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의 인문학을 찾아 나선 곳. 작은 공연이 관객들을 반겨주는데요. 인문학 강의도 하고 오늘 토사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로 청춘을 위로할 주인공은 바로 가수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과 의사 김창규입니다. 두 싱어송라이터가 인문학의 소재로 노래를 택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노래가 갖는 굉장히 강력한 힘인데요. 노래는 어떤 사람을 그 과거의 추억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겠죠, 노래는. 인문적인 지식 쪽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문 혹은 자극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어요. 몸이 힘들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압박도 많이 받고 그런 상태에서 유재하의 음악이 굉장히 저한테 위안이 됐어요. 오늘날의 가수 김광진을 탄생시킨 고마운 곡이라네요. 유재하 같은 사람이랑 혹시 만나서 음악을 하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악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면서 울컥하죠.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을 잘 읽어주고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하고 노래를 같이 연결되기 바랍니다. 노래의 힘으로 자신을 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 길이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전남 순천시에서 힐링을 주제로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이 진행되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